안녕하세요. 하옹TV의 하옹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고로 이 조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석고가 필요한데, 종이컵 반절, 한요 정도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납작이를 만들어 볼게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랑이 틀이에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종이컵을 오므려서 부어줍니다. 안 돼. 잠시만요. 조심히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석고를 셀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넣어주세요. 오, 조심조심. 덩어리진 게 살짝 있네요. 으아, 팍팍 나오면 안 되니까. 잘안 나오네요. 이렇게 잠시만요. 톡톡톡 쳐주면서 뭐야 뭐야 뭐야. 덩어리가 좀 졌네요. 엄청 큰 덩어리가 졌어. 이렇게 다 넣어줬고요. 그죠? 다 넣어줬고요. 조금 물을 채워줄 공간. 저는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살짝 봐보여? 이게 살짝 분필처럼 뭔가. 이거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짠. 또물 받아올게요. 이건 이렇게 넣고 물 받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은 한요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걸쭉하게 해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안 뭉쳐요. 가지고 좀더 넣어줄게요. 또 섞어줍니다. 쏙쏙. 충분히 걸쭉해진 것 같군요. 요 정도? 꺼내서 보여줄게. 이 정도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떨어질 듯말 듯.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조금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튀어나왔어. 아, 그리고 색소 넣어줄게요. 오, 오, 오. 얘를 이쪽으로 세워놓고. 묻었나? 안 묻었다. 얘를 한 방울 좀. 많이? 많이 넣었네. 근데 이게 색소가 우와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색소가 별로 효과가 없네.
색소가 은근히 잘 안 섞이는 거 아세요? 때가 잘 안 좋아서 그런가. 뭔가 보라색, 연한 보라색이 됐어요. 연한 보라색. 조금만 난 더 진하게 하고 싶으니까. 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냥 기다려줍니다. 살짝 눌러줘야 돼요. 진짜 튀어나오지 않을 만큼 살살. 그리고 뜨거워지면요, 뭔가 따뜻해지면은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얘를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완성시켰고요. 하나 이렇게 그냥 놔둬볼게요.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또 한번, 이거는 이 물이거든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색소, 물에 색소를 탔어요. 탄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타봤습니다. 물에 보라색 색소 출렁출렁. 짠.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색소가 은근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오, 뭔가 살짝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느낌? 근데 그냥 건들지 말고 냅둬요. 근데 되게 건들고 싶게 생겼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여기다 둘게요. 신경 안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는 한쪽에다 몰아줄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굳어가고 있어요. 한번 떼볼까? 오, 오, 우와. 살짝 굳어가고 있는데 안 뜨거워지네? 이거 뭐지? 원래 따뜻해지잖아요. 원래 따뜻해지거든요? 안 따뜻해져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안 따뜻해져. 이 조개는 이거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틀. 틀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납작이고. 오. 얘가 좀 통통해요. 얘 두께가 좀 있죠? 근데 뒤에는 완전 망한. 굳어가고 있어. 한번 꺼내볼까요? 아직 덜 굳었나? 살짝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살짝, 뭐라 해야 될까? 덜 굳었는데 꺼내면은요,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조금, 좀 꺼내기가 좀 완전히 굳었을 때 꺼내셔야 돼요. 근데 참을성이 없는 저는 아까 꺼내보려가지고 좀 조금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망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꺼내볼까요 지금? 아 망해버리는 기인데 꺼낼 수 있겠는데. 꺼내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안 꺼낸다. 좀 굳으면 꺼내야겠어. 굳히는 동안 제 앞 좀 뭐라도 해야겠어. 이 포도색 물 있죠? 여기에 그냥 이거를 이만큼 엄마 너무 많이 넣었어. 반절? 이만큼 반절 조금 낮게
이만큼 부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섞어. 오, 만져볼까요? 오, 느낌이 신기해요. 제가 또 물을 받으러 가야겠어요. 걸쭉해질 것 같아. 이대로 한번 굳혀볼게요. 오, 따뜻해. 꺼내볼까요? 굳었다, 굳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얘는 살짝 지우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보라색, 연보라색? 살짝 그 뭔가 연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살짝 그 그라데이션 그런 쪽으로 있어. 예쁘죠? 얘도 한번 얼굴 그려볼까요? 그때 했던 방식처럼 전에 이거 눈 가리고 얼굴 했잖아요. 색깔 골라가지고 얼굴 그렸잖아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짠! 가져왔어요. 힘들어. 나는, 짠! 이거를. 근데 이 금색은 얘네 있잖아요. 너무 얇아서 뺄게요. 또 얇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눈 가리고 묶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로 눈 가려줄게요. 눈 가리는 중입니다. 골라볼게요. 섞고 섞습니다. 염색 이걸 색깔 너무 기대돼. 아, 긴장돼. 이 색 무슨 색인지 아세요? 뭔 색이지? 파란색. 파란색. 나름 괜찮아. 파란색 그려볼게요. 보라색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평평한 데 그릴게요. 얘도 한번 눈 감고 그려볼까요? 아니야. 감고 그려볼까? 얘 이걸로 또 눈 가려보겠습니다. 그릴게요. 긴장된다. 어떻게 그릴지. 어떻게 됐을까요? 보여볼게요. 응? 응? 왜 생각보다 잘 됐지? 아, 저 진짜 100% 눈 가렸어요? 왜 잘 됐지? 이상하네. 왜 잘 됐지? 응? 잘 됐지? 일단, 네, 완료. 이렇게. 조개 삼총사. 짠! 귀엽죠?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